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본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서 우리가 글씨를 배울 때 선생님이 이렇게 바탕에다가 이렇게 써줘서 우리가 그걸 따라 쓰는 걸 보고 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만들 때 이렇게 본보기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천을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쓰는 그런 종이를 보고도 이제 우리가 본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 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상을 우리가 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고난을 받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본을 보이시고 또 그렇게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귀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록 고난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 구원을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 생명 구원의 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이 선두주자로 또 제자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복음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영적 산 교본으로 쓰임받는 증거 있는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저함 없이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인생 최고의 하루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봉독해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모든 일에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 감사할 가치가 있는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으면 그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은혜받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로 인해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23절의 말씀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자기 신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르면서 보고 사실로 느낀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고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그런 억울함, 내가 진정 저 사람에게 이 상황 속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모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슬픔을 견딘다면 이것이 아름다움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지금 분명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만약 이것이 심판이었으면 벌써 상황은 끝났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할 이유가 없고 상황이 좋아지거나 이렇게 유지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에서 조금 더 무거운 분량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갱신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개혁과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고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 앞에 무너질 위기에 찬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의 개혁과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행위나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그 예배 속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의 본질을 또 넘어서서 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제, 위로, 격려, 화합이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한 동반자로 원리스를 이루는 교회를 꾸려가고 계십니까? 후대 양육과 훈련으로 전도와 선교의 현장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한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교회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전부터 어쩌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개혁을 외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개혁이 되지 못했다는, 그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개혁의 동반자로 함께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의 그 서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생명구원의 계획이라는 그 본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개혁,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저없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 따르고 증거하는 신앙생활의 개혁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표대를 향해 함께 항해해야 합니다. 이 항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이 되는 영적 동반자의 역할을 서로 감당해야 합니다. 영적 동반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산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본을 따라라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로 이 아름다운 고난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유 없는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의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시고 죄의 대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와 있는 24절,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신이 몸소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예수님에게 돌아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은 고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도의 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본,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자신을 버려서라도 순종하시며 영혼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 그리고 헌신의 본, 그리고 전도의 본, 이 모든 본을 우리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장인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 분명한 해답으로 참 자유함을 얻고 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영적 비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이러한 영적 비상할 수 있는 변혁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죄의 종노릇을 하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뿐 아니라 우리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리스도에게 그 영혼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은 우리를 환난의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본을 보여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따름의 목적은 행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원과 돌보심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불러드린 이 찬송 예수 따라가며 이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인생에서 이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찬송이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부른 이유가 어느 하나 빠져야 될 것이 없어서 이게 갈라서 이렇게 1, 3절, 4, 5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찬송을 오늘 하루 종일 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한번 실천하고 응답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춰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하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정렬을 쏟아야 합니다. 예틀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정죄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틀은 해라 해라 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과 인도로 그리스도의 절대제자로 이 당당히 서는 예원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